물건으로 시작한 머니플레이스. 드디어 한강뷰 69평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돈 좀 벌었다라고 하면은 한강이 보이는 집에 거주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강이 보이는 집에 놀러 간 적도 있는데요. 강 위에 떠서 자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엄청 가격이 비싼 아파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가격이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걸? 그런 마음이 드는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돼요. 오늘 나온 물건은 서울 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흥아 빌라트입니다. 최초 감정 가격은 17억 5천만 원인데요. 1회 유찰돼서 14억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요. 토지는 82.6제곱미터로 25평이고요. 건물은 201제곱미터로 69평형 아파트에 속합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은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이 말소 기준 권리이므로 크게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69평에 한강이 보이는데 14억이라뇨? 이거 실화입니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98년식이라서 오래되었지만 그 예전에 상당히 고급 빌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총 세대가 19세대인데요. 세대수가 크지 않고 아담한 나홀로 빌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세대수가 많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별로 없어서 가격을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나온 물건은 최근에 실거래가가 뜨문뜨문이 있는 편이에요. 비슷한 평이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고 가장 최근에는 18억 거래가 되었어요. 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뭐 6억 5천, 7억 거래가 되었고요. 현재 네이버 매물에는 딱 하나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동일 평형이 25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한 18억에서 25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은 한강뷰의 포인트가 있기도 하지만 그 외 입지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물건을 둘러보면서 얘기를 더 해볼게요. 고급 빌라 아파트의 입구를 보시겠습니다. 20년 전에 이런 분위기라면은 상당히 고급진 주택이었을 것 같아요. 개인 저택에 들어가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재벌 집에 딱 집사님 나와서 문 열어주는 그런 구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지가 아무래도 동이 한 동짜리고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면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답니다. 놀이터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요즘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부가시설들은 없죠. 주차장 그리고 입구에 들어간 그런 구조인데요. 땅값이 땅값인 만큼 그런 면적들을 빼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경매 물건과 바로 담장 하나를 두고 짓고 있는 저 건물이 포제스 한강입니다. 경매 나온 물건은 최저가가 14억이지만 같은 평형 140억짜리 무려 10배나 가격 차이가 있는 물건인데요. 고급 인테리어나 옵션이 들어가겠지만 140억 인테리어의 핵심은 바로 이 한강 조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3층에 있는 물건이 이번에 경매 나온 물건인데요. 외벽만 봐도 노후된 게 효과 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건축 차원의 리모델링은 아니고 옆에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가 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외벽을 좀 예쁘게 하는 작업을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총 19세대인데요. 엘리베이터 한 개로 양쪽에 아파트가 있는 계단식 구조예요. 그러면 내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1층에서도 바로 한강 다리 밑이 보입니다. 10층까지 있는데요. 10층 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한강 뷰구나 싶습니다. 3층에서는 이렇게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오른편으로가 301호인데 더 오른쪽에 있는 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물건지 눈이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60평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크네요. 주차장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하 1층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이렇게 내려와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1998년 사용 승인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주차 대수가 한 세대당 1.84대예요. 오래전에 지어졌는데도 주차 대수를 여유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지하에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지만 지상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고급 빌라답게 다 수입차들만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하에 실내 골프장 시설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하에 각 호실별로 개별 창고가 있어요. 여기가 301호 물건이 많이 쌓여있네요.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산책로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골프장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골프장. 날씨는 더운데 강바람이 되게 시원하네요.
저 뒤에 광진구민 체육센터가 보이는데요. 체육센터 뒤편으로 광나루 역이 있어요. 걸어서 10분 정도면은 물건지에 도착을 하고요. 여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자차 이용하기가 정말로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학군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걸어서 10분 이내로 갈 수 있기도 하지만 이 광장동이 서울의 4대 학군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광장동이 명품 학군지라고 해요. 그리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잠실이 가까우니까 롯데 시그니엘 백화점이 가깝고 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또 압구정 갤러리아도 10분 이내로 다 갈 수가 있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아산병원 대형 병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크게 진행 중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스타필드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 풍수지리를 보면 대산 임수가 최고의 명당 아니겠습니까? 10분만 가면 워커힐 호텔 뒤쪽으로 아차산이 있어요. 우리 집 뒷산은 아차산이고 앞마당이 한강공원인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생활을 편리한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고 160억 상당하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입지를 사용하는데 가격은 10분의 1. 160억은 좀 쳐다보기 어렵지만 14억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강이 보이는 69평 아파트가 14억이다. 이 세 단어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시세와 수요 조사하셔서 수익 낼 수 있는 가격에 입찰하셔서 한강뷰를 만나는 기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되는 곳의 머니플레이스 빨간 조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